노인 요양시설의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7개 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해 입소 요양시설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49곳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성남시는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분당 경찰서 등 6개 기관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관 합동 점검, 태스크포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TF는 3월 4일부터 입소 요양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 49곳을 합동 점검합니다. 성남시는 대상 시설의 일반 운영, 지출, 재무관리 상태를 살피고 국민건강보험 성남북부지사와 남부지사는 시설 운영, 종사자 관리, 급여 신청 내용을 점검합니다. 경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입소 노인 방임이나 학대, 인권보호 조치 등을 살피고 3개 경찰서에서는 지도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점검 활동과 함께 노인 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일 방침입니다.